주셔서 이 땅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조롱당하지 말게 하시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선교와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종 좋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심 따라 말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시며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 세상 분주한 삶 가운데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생명이 다시 샘솟듯 회생하는 이 봄날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삶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의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인생에 다 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의 짐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에 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지적인 어떤 고통들이 있겠죠. 짐이 있습니다. 또 아쉬운 삶의 어떤 짐들도 너무나 많고 탄식과 후회뿐인 인생의 짐들도 여전히 끌어안고 우리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올 때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전인격적인 어떤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맡깁니다. 그런데 참 고맙고 감사한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왜 29절이 나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 이거죠.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짐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그래서 편히 쉬어라. 아, 주님 감사해요. 나 이제 등산 가다가 짐 큰 거 있으면 너무 무거운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겨가지고 친구한테 맡기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이고 홀가분해라 그랬는데 짐 정도가 아니라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멍에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나 말 등에 지워지는 그 도구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끌게 만들다든지 어떤 쟁기라든지 어떤 농사 도구들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일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구속시키고 고생시키는 그런 틀이잖아요. 실제로 로마 병사들은 적국을 점령해서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에게 이 멍에를 씌워서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끌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게나 뒤집어 씌우고 짐승이가 뒤집어 씌우는 건데 속박의 족쇄인데 이걸 쓰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이 짐만 맡기고 그냥 홀가분하게 춤추며 나가면 참 좋을 텐데 나의 인생의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어찌 보면 무거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안고 또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이 사명 안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내 인생의 짐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삶이 힘들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짐을 맡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어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왜 진작 신앙생활 안 했는가 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조금 연조가 올라갈수록 맡기는 그 즐거움은 그냥 익숙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꾸 무거운 멍에들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우린 고통받으면서 예수 믿는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쉽게 동참했던 그런 자리가 이제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 죄의식이 없었던 것들이 죄의식이 있고, 내가 전에는 안 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상관없던 일들이 자꾸 내가 해야 될 일처럼 여겨지며 부담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켰을까 아니고 누가 뭐라 그랬어도 아닙니다. 점점 더 주님의 멍에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게 되는 거죠. 교회면 행복하고 싶고 다 평안할 줄 알았는데 점점 교회 오니까 점점 힘든 일들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 생기고 자꾸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 전에 없던 마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 정말 평생 행복하게 편안하게 다니기 싶으신다면 설교 시작하기 바로 1분 전쯤 들어오시고 축도 전에 나가시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 없는 백성으로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짐을 맡기되 주님이시는 멍에를 함께 메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기 싫다 그래도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구구단에 만족한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점점 고학년에 올라가서 점점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고 내가 올라가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계속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고 싶으시다면 계속 와서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짐을 맡깁니다. 내 정신적인 짐, 육신의 짐, 나의 삶의 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계속 맡기세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로서 계속 행복한 엄마와 아빠의 보호 속에서 그늘 속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로 멈추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성의 모습으로. 그것은 맡길 것은 맡기되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수준은 28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28절에서 29절로 나아가느냐,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번 모습을 현주소를 진단해 보십시오. 28절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춤춥니다. 간증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야,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저분은 참 믿음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오고 죽음이 오고 실패가 오면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떠나며 원망한다는 거죠. 왜? 어린아이니까. 28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나 29절로 나아간 성도, 성장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질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정말 그 개척 초기부터 너무나 가난해서 쌀 떨어져서 교회 가서 사모님과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다는 이야기 하며, 그리고 뭐 사모님이 12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고, 또 얼마나 그 죽음이 바람에 붑니까? 안수희 집사님들이 배 타고 가다 5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건축하려고 모아둔 그때 돈으로 정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지금 가치로 10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건축하려고 다 모아둔 돈을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5명이 이렇게 죽고, 수만 가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 가면 망한다, 저 교회 가면 죽는다, 저 목사는 가짜 목사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지 않는데, 예. 참, 성도들이 참 그렇죠. 딸만 셋 낳은 목사님인데 주례를 안 받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을 못 받으니까 목사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을 멸시하는 거죠. 어떤 날 갑자기 한 성도가 처음으로 목사님 기도받기에 왔다서 너무 기뻤더니 다른 교회로 떠나니까 축복 기도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집사님 붙들고 울었대요.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서. 나는 목사라 못 가요. 부러워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삶, 너무나 힘든 목회, 그러나 사명이 멍해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늘 짐만 맡기고 홀가분하게 교회 문을 나서는 사람이었다면 7번, 12번 더 떠났겠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웠기 때문에 벗을 수가 없는 거죠. 의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멍에를 끝까지 지키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은 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꼭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말하는 8차 선도로에 5,000평 건평의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한 주도 빠짐없이 부흥회를 가시는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때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맡기는 일만 하고 멍에는 내가 벗어버리고 포기했더라면 오늘의 이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에서 29절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머물러서 내 고통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연단의 아픔 속에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나는 주님께 맡기는 것만 할래요 하는 성도들은 이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끊임없이 어린아이의 고통 속에서 평생 투정이나 부리고 우유나 빨아먹는 이런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장성하여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이 바로 직전에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이쪽 아이들은 춤을 춰야 되고요, 이쪽에서 곡을 하며 에고 울면은 이쪽에서는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이게 장례식장의 어떤 풍경을 놀이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단을 맞춰주지 않아서 이 놀이가 깨어진 것이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내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놀이가 깨어진 거예요. 그 다음의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신 이 세 지역이 나오는데, 이 세 지역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 지역을 거론하시면서 내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내가 능력을 행했다면 그들은 다 가슴을 치고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 말씀 두 얘기는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반응 없는 세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세대, 이 세대를 책망하시는 이 말씀의 바로 이 다음의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이 비유를 두셨을 때 뭡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놀자고 내가 피리를 불고 내가 이렇게 곡을 하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요 왜 반응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치유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이적들을 베풀어서 병났고 문제 해결되지만 좋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왜 사명의 짐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됐을 것인데 내가 후회스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후회스럽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성도는요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기적을 경험해요. 병남은 경험, 어떤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는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평생을 말하는 분이 있어요. 평생을. 그 은혜,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어떤 성도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제가 봐도요 부러워 죽겠어요. 어쩜 하나님과 맨날 대화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지셨대요. 나를 위로하셨대요. 나를 고쳐주셨대요.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화만 내고 다른 성도들과 다툼이나 하고. 누구라고 꼭 집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말씀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내가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너희는 그렇게 은혜 속에 살면서, 그렇게 기적 속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왜 반응하지 않느냐.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고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그때에,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무슨 말입니까?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고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어라.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명의 삶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멍에를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는 함께 지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는 멍에. 주님이 함께 지시겠다는 겁니다. 명령하고 너 저어라 하고 이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이 멍에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지 주님의 멍에는 결코 가벼운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쉽고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복받는 것인가? 누가 더 수지 맞는 장사인가?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인생 다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정신적, 육체적,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을, 우리 자녀의 짐들을 내가 다 정말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합니까? 자녀들 교육에 자신 있습니까? 자녀들의 미래의 축복을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 건강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천국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 의지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 두 가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걸으신 승리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다는데요. 저는 여기서 왜 느닷없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이 나왔는지 고민이 되어졌어요. 짐지고 멍에를 메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다가 제가 저 나름대로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왜 짐을 지는 치열한 삶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소개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의 최대의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아픔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어서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요, 실망할 일도 없고요, 과거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할 일도 없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벌벌 떨 일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 온유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미워서, 아내가 미워서, 자식이 미워서 힘듭니까? 아니요, 미워하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맡기려고만 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이런 의무를 지워지고 자식들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을 지워지고 내가 교회에 이런 소원을 지워지고 내가 나라와 민족에 이런 소원을 지워지고 계속 맡기는 일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미움이고 증오하고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짐을 지려고 하면, 내 자식의 짐을 짊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짐을 짊어지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평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 부분으로 한번 내가 맡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멍에는 무엇인가 한번 실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번 맡겨 보십시오. 첫째는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길 것은 죄의 짐이고 주님께부터 받는 것은 전도의 멍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예배할 때마다 내 죄의 짐을 맡겨야 돼. 인생의 소소한 짐보다 가장 중요한 짐은 내 죄짐입니다. 죄짐. 저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나의 죄의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문제는 사람이 좀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은 두통이 나는데 너무 두통이 나서 한 4일 동안 계속 머리 붙들고 기도했대요. 저는 그런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 앞에 가면 약국이 있거든요. 예, 두통약 사서 드시면 돼요. 예, 4일 동안 왜 머리 아픈 거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좀 더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다하다 정말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죄의 문제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갖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주님, 내가 한 주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죄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말을 만져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왜 죄짐을 끌어안고 죄가 없는 것처럼,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왜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정죄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남의 죄 지적하는 사람처럼 미련하고 멍청이가 없어요. 자기가 더 큰 죄인인데.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죄 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항상 입술에 불평 달고 원망 달고 비판다는 사람들 보면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침묵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웬만하면 침묵하시고 가슴을 치며 나의 죄짐을 주님 앞에 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는데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짐을 지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얻고 천국을 얻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원이 그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멍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 때 28절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부담감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갖고 전도에 멍에가 생기고 부담감이 생긴 분들이 있습니까? 전에는 그냥 30년 동안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님 만났는데 명절에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는가 가슴이 막 미워지는 분들이 갑자기 생기셨습니까? 29절로 나아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전도에 대한 멍에를 주신 거예요. 떨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짊어지셔야 됩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뉴욕의 빈민가인 브루클린 지역에서 성도 20명과 개척을 해서 그 성막교회, 지금은 1만 명 이상 출석하는 대형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막교회, 뉴욕의 브루클린 성막교회는 참 오래전부터 유명한 교회였어요.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책도 많이 봤는데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가족사도 참 슬픈 일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뉴욕의 희망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뉴욕의 희망. 왜냐하면은 이 빈민가 지역에서 그 가지각색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매매, 또 뭐 가지각색 인종 문제, 뭐 폭력 문제, 노숙자 문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이 교회가 끌어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뉴욕이 희망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 장면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울 거예요. 뉴욕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미국을 이웃집처럼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되게 많으시던데 꼭 한번 이런 교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되게 굉장히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던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큰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가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제 고백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평범한 부활절 주일 아침이었던 주일날 3부 예배 3번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가대가 칸타타 하는 날이기 때문에 칸타타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예배 뒷정리하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 건데 아 목사님 이제 너무 지쳤어요. 저도 주일날 몇 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몸이 파죽음이 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계속 긴장감이 쫙 있다가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전년 예배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가면 몸이 확 가라앉거든요. 이제 긴장감이 풀리면서 파죽음이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제 3부 예배 다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냥 교회 계단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셨대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웬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고 행색이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 모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모자는 그렇게 더럽고 초라한 모자. 벌써 누가 탁 봐도 노숙자, 불황하여. 목사님 너무나 짜증이 나고 귀찮았어요. 아유 지금 또 저런 사람이 와서 또 나한테 뭐라 그럴까? 얼마나 귀찮을까? 하면서 그래도 그냥 평소의 습관 매뉴얼대로 옷 달라주려고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식품 쿠폰 5달러짜리 주머니 뒤적거려서 주머니에 딱 찾아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 평생에 맡아보지 못했던 술 냄새, 배설물들의 냄새, 그 땀 냄새, 목사님의 표현대로 평생에 맡아본 냄새 중에 최악의 냄새가 그에게서 물씬 나는데 어우, 피했대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50살쯤 돼 보였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31살이었대요. 너무나 세파에 찌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서 죽어가는 표정.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데이빗이래. 데이빗 형제 내가 뭘 도와줄까요? 하면서 그냥 5달러를 줘서 딱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데이빗 노숙자가 목사님의 손을 딱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필요한 것은 목사님이 주시는 돈이 아니라 목사님이 소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목사님이 주신 그 돈이 아니라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갈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손들고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니까요, 공통점이 즉시로 회개하는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 즉시로 회개하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즉시로. 고집 요렇게 버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쓰세요. 안 쓰세요. 그냥 대충 잘못한 것 같으면 일단 회개부터 하고 보세요, 그냥. 대충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있는 데서 아직도 손 들고 회개했대요. 뭐라고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싸구려 설교자입니다 하고 얘기했대요. 저는 싸구려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내게 다가온 친구에게 돈 하나로 쫓아보내려고 했어. 이 어리석은 설교자, 싸구려 설교자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붙들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붙들고 안아줍니다. 그때 그 청년도 그를 안습니다. 그 냄새나는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 냄새가 그에게서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를 한참 동안 그를 끌어안고 감격적으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너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왜? 그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고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았고 엘리트입니다. 훌륭한 교회, 점잖은 뉴욕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잘 평범하게 잘 사는 목사입니다.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다시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이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코를 찌르는 더러운 모든 인류의 악취로 인해서 나는 내 아들을 보내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를 사용할 수 없고 너를 단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형제를 붙들고 아 하나님 내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그를 재활치료센터에 보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 정신을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센터로 보내서 재활시키고 어디 누가 그를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청소 직원으로 받 교회 청소하는 용역 직원으로 받아서 이제 교회 청소를 시킵니다. 그러나 청소만 시킨 것이 아니라 친구로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절기 때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그 가족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한 테이블에서 그 데이빗 청년과 식사를 하며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가 성탄절에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포장해서 목사님께 드렸는데 포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포장 테이프로 또돌 말았대요. 그런 걸 해봤어야지 평생에. 손수건을 포장 테이프로 말았대.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손수건을 넣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자동차 같은 큰 선물을 주는 것보다 저는 이 선물을 택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선물로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 데이빗과 저를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냄새가 달라도 그것은 우리의 세상과 다른 세상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가 목회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고 있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을 기다렸던 교회가 아니라 그 냄새나는 곳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혼자 교회에 와서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 나와 학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과 친구로 삼았던 나였다면 이제 29절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르고 나와 다른 냄새가 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았던 끔찍한 그 배설물 냄새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야 되는 영적인 부담감이 생겼다면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매일같이 주님 내 짐 맡아주세요 하는 삶에서 변해서 죄의 짐을 해결받은 우리가 죄의 짐을 해결받지 못한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생의 짐을 맡기고 사명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맡기고 사명의 멍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충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사는 성실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성실하게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다 잘 삽니까? 여러분, 면접 볼 때 옛날에 너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99%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면 퇴짜입니다, 이제는. 예. 누구든지 열심히 하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하니까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잘 됐으면 다 잘 돼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다 좋은 학교 가면 다 좋은 학교 가야죠.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짐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될 것 같은데 내일 계약 맺기로 했는데 변수가 생겨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 갖춰놔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쉼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안식이 쉼이에요. 왜? 누군가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내 인생을 지금 지키고 있다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복잡하고 분주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얼굴은 예수님 닮은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그런 분들이 사명을 맡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일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월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 방송실 안내 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센터에서 교사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꽂이에서 막 청소하시고 주일날 또 평일날 나가서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해? 그냥 대충 와서 우리처럼 교회 와서 주님 내 인생의 짐을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빌고 그냥 조금 헌금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마음 편할 텐데 뭐 그렇게 교회에서 뭐 일하겠다고 교회에서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것도 좋은 소리도 안 들어가면서 뭐라고 뭐 싸우기도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뭐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뭐 그렇게 하나 여러분 교회를 안 하면 상처 안 입어요. 교회 일을 하니까 상처 입어요. 네. 성가대 안 서면 상처 안 입는데 성가대 섰다가 상처 입어요. 전이 머리를 어디서 했더라 그래서 왜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하고 섰대 네. 전이는 왜 혼자 빨간 양말 신었대 이런 소리 들으면은 다음부터 성가대 서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들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려니까 멍해가 되는 거예요.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짐을 맡긴 것처럼 주님 주신 사명의 멍해 사명의 멍해를 짊어지면 여러분 내 인생의 짐은 주님이 지시고 사명의 짐도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저는 사명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일에 강제로 이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직접 고유한 사명을 다 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 멍에를 메고 배워보라. 사명을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안 돼요. 해보려니까 안 돼. 그래서 묻어도 이거 아닌가 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어린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 정신적인 지체 아이들만 보면 막 괴롭고 배고파 죽어가는 시대의 아이들을 보면 내가 가서 뭐 죽이라도 끓여주고 싶고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보면 내가 가서 도배장판이라도 해두고 싶고 저 죽어가는 외지의 영혼들을 보면 내가 쫓아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고 교회의 어떤 부분이 딱 눈에 띄는데 저건 내가 해야 될 일들이야 라고 보여주면 그게 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유 집사님은 왜 주일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죽도록 봉사하고 돈 내고 또 막 마음 찝찝하고 상의하면서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왜 그래? 그냥 하지 마.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개맛을 알아? 그러더라고요. 개맛을 알아? 네가 이 맛을 아냐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해매는 이 즐거움을 아냐 이거예요. 그럼 인생은 보람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보람 때문에. 월급 때문에 사는 인생은 비천한 인생. 보람 때문에 사는. 가장 큰 보람은 주님과 동역하는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명을 벗어버리면 내 인생의 혼자짐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인생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세 마디를 합니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바쁘다. 바쁘다 괴롭다 죽겠다 이 얘기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도. 그러나 내 인생의 짐을 주님에 맡기고 사명 붙들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착착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쁘고 보람이 있는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